깔끔하게 빵단 가시던가 아니면 한 6단 정도 가시던가? 6단? 아니네, 우두머리 각성 겁나 땡기셨네. 악몽으로 조절을 하는 게 보통 이제 보통인데 우두머리 각성 너무 많이 땡기셨는데? 괜찮구나. 포도님이 지금 얼음 무덤 체력을 보니까 너무 높게 됐다라는 거가 악몽 레벨 올릴 때는 아래에 있는 거 있죠? 아래에 있는 거 먼저 간본 다음에 그 다음 위에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아요. 턴 아래 후 위. 위에 것만 조절하면 애들 통이 무식하게 이제 떼진다고 해야 될까? 통 데미지, 방어력 이런 게 무식하게 떼진. 지금 킹하더 새로 보세요. 돌아버리겠어요. 500줄이. 바로 이렇게 되는 거임, 바로. 보세요. 방금 포도님이 잘못한 것과 제가 하는 거랑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. 저는 11단계를 할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했던 것보다 이게 더 쉬울 거예요. 차이점이 뭐냐면 포도님은 위에 있는 시련만 올렸어요. 저는 아래에 있는 트라우마 위주로 올렸어요. 트라우마 위주로 올려가지고 트라우마 위주로 올리면은 이게 몹의 단단함과 그런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패턴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. 보세요. 지금 11단계인데 아까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. 아까 보스 피통 500줄이었잖아요. 이번에 많아봤자 한 200, 300줄? 300줄, 200줄이라 저금.